종교자의 참소리 라디오에서 현재 기독교인들에게 그분들의 설교를 전하여 종교자의 역성을 되살리고 세대받을 때 자신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말이라며 사기로 하나님의 맺은 언약을 회복하도록 동봉대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소리가 늦지 않고 매일 들릴게 기독교인들의 성교자의 역성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조선해 주실 사명을 이룰 것입니다. 아울러 조선의 진정한 기독교를 회복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남조선 기독교인들이 지나간 문양 회복 활동은 드디어 시작됩니다. 28장 원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만나시던 아론과 그의 아들도 곧 나단, 아비후, 엘르아산, 이가마를 불러내어 나를 섬길 제사장으로 삼았다. 아론이 훌륭한 것도 영광스럽고도 아름답게 지었다.